겨울 보온 패션이 인기를 끄는 사이 겨울 한파가 닥치자 패션 업계와 유통 업계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도 우리 경제 주체들이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증시 호황이 계속되자 차익 실현을 위한 펀드 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펀드 판매가 타격을 입는 가운데 NH투자와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상품을 다양화해 판매액을 늘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방만 경영을 탈피하기 위해 중복되는 부서와 팀을 통폐합하고 비효율 부서는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요즘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밖을 나서기가 무서운 정도입니다. 추운 날씨에 덕을 보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롱패딩 등 겨울 보온 패션들이 인기를 끌면서 패션업계와 유통업계 매출이 모처럼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롱패딩이 불러일으킨 롱패딩 열풍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올해 패션업계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패션업계는 11월 국내 판매액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 등산복 등 아웃도어의 인기가 정점일 때 월 매출이 7, 8조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판매 증가입니다. 한파의 수혜를 받은 것은 패션업계뿐만이 아닙니다. 현상 유지에 그쳤던 백화점 패션 부문 매출은 지난달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롯데백화점 11월 스포츠 부문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5%에 달했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아웃도어 매출은 각각 24.8%, 44.1%나 올랐습니다. 패션 부문 매출 호조에 11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4.6%, 6.4%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월 최장기간 추석 연휴로 해외 출국자가 늘었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해외 방문객도 감소하면서 백화점 3사의 매출은 일제히 감소했는데 11월 매출이 크게 늘면서 기사회생하게 된 겁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홈쇼핑과 온라인몰도 패션 시장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11월 패션 의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뛰었고 G마켓은 12%, 옥션은 18%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리가 계속 오르면 우리 가계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가운데 한국은행도 내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달리 정작 금리 인상의 주체인 한은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은은 오늘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통위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한은은 갑자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더라도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은이 가계부채 데이터 중 100만 명 규모의 미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상승폭은 1.5%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금리가 1% 더 오르더라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2,500원 수준인 겁니다.
분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12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 역시 금리가 1%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액이 14.2% 증가하면서 이자 보상 배율도 9에서 7.9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자 보상 배율이 4.8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이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금융기관도 업권 간 자금을 조달 운용하며 전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전체 위험 노출액의 3분의 1 수준인 665조 9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증시 호황이 계속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펀드 환매가 이어져 펀드 판매 잔액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대형 증권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를 다양화해 판매액을 지켜냈습니다. 김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기준 증권사의 공모펀드 판매 잔액은 10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조 원에 달하며 특히 주식형 펀드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 11개월 중 8개월 동안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으로 펀드 성과가 개선되면서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의 펀드 판매 잔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KB증권은 지난해에 비해 5,843억 원 감소했고 삼성증권도 4,596억 원 줄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합병 전 양사에 중복된 펀드를 갖고 있던 고객들이 합병 후 정리 차원에서 일부 환매한 영향이 더해지면서 무려 1조 4,852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오히려 펀드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잔액은 지난해보다 9,314억 원, 12.96% 늘었습니다. 최근 법인의 단기성 자금을 운용하는 머니마켓 펀드가 공모펀드로 대량 유입됐고 혼합형 채권 펀드와 부동산 펀드 등 특별자산 펀드 판매액이 증가한 덕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잔액도 자금 환매 바람에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2%, 금액으로는 7,884억 원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는 전단체 랩어카운트 펀드와 국내 부동산 펀드가 큰 인기를 끌었고 지난 5월 증시 상승을 예상해 주식형 펀드 판매를 촉진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쇄신 작업이 한창인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금융사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방만 경영 지적을 받은 만큼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와 팀은 통폐합하고 비효율 부서는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 형태를 재편합니다. 금감원은 오늘 이 같은 조직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이달 말까지 세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그간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에 비해 소홀했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지만 소비자 보호 업무가 민원과 분쟁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처에 국한된 업무로 인식되다 보니 소비자 피해 예방에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영업행위 감독의 비중을 건전성 감독과 대등하게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은행과 보험 등 기존 권역별 조직은 유지하되 영업행위와 건전성 감독 기능은 부원장급이 전담해 통할 관리키로 했습니다. 권역 구분 없이 건전성 감독은 은행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통할하고 영업행위 감독은 시장 담당 부원장이 전체를 맡아보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부서에 영업행위 감독 검사 기능을 강화해 사후에만 치중됐던 소비자 보호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입니다. 조직 개편에 큰 그림이 나온 만큼 부서나 팀 단위 조직의 통폐합과 비효율 부서 정리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전체 312개 팀 중 팀원 수가 4명 이하인 팀이 239개에 달하고 팀장급 간부 비율이 45%에 이르는 수준이라 대대적인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금감원은 내일부터 통이동 연수원에서 간부 워크샵을 진행하는 등 조율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세부 조직 개편을 확정 짓고 부서장 인사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가 어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을 줘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세입자가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세입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아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제외시켰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직접 브리핑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었다시피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생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전 발언을 살펴보면요. 그는 지난 6월 취임식에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면서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도 그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했으면서 정작 어제 대책 발표에선 갑자기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생을 얘기한 겁니다. 역시 이번 대책에서도 세입자를 보호하는 수단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빠졌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연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전세 만기가 끝나도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집주인은 8년간 집을 팔 수 없고요. 또 연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집주인을 임대주택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8년 장기 임대 시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4년 단기 임대할 경우엔 40%만 감면해줍니다. 만약 월세를 받는 지역가입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 16만 원의 건보료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8년 임대할 경우 건보료 인상분은 연 2만 원에 그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혜택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집주인들 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도 있고 또 안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임대주택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어제 오후 국토교통부가 조사해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현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총 1,759만 채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임대용 주택은 595만 채로 국토부는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건 임대용 주택의 13%가량인 79만 채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최장 8년간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주인 입장에서 최장 8년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라도 집을 팔 수 없고 또 임대료도 마음껏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땐 4년 단기와 8년 장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93%가 4년 단기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임대주택 등록도 저조한데 그나마 등록된 주택은 대부분 4년 단기인데요. 이 집주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8년이나 되는 기간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까요? 네. 자,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8년은 긴 시간인데요. 개인 사정에 따라 목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아 마련해야 하고 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이 급등하면 집주인은 차익을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임대 등록하면 혜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 입장에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후속 규제에 나선다면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투자 가치가 큰 집은 임대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국 진정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겁니다. 또 정부의 보관대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면 뭐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를 의무화시키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까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생기업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숙박 음식업 등 영세한 개인 창업자가 많은 업종은 창업 5년 뒤 5곳 중 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신생기업 수는 87만 6천 개사로 전년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는 현황을 파악한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신생기업 90%는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 나 홀로 창업이었고 약 70%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에 미달하는 등 영세한 업체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20% 이상인 고성장 기업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4,093개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과 출판, 영상, 정보 등 업종입니다. 또 고성장 기업 중 사업자 등록 5년 이하 기업인 가젤 기업은 1,096개사로 전년보다 9.8% 증가했습니다. 2010년 2.5% 이후 감소로 전환했다가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미중 당국이 북한 급변 사태 시 대응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외교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에서 불안정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할 것인가를 포함한 비상계획을 미중 고위 관리들이 논의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책임자가 북한과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할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북 압박을 하려는 의중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 급변 관련 논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만 이뤄질 경우 한국에 상당히 큰 문제라면서 한미중 3자 대화 이야기 때도 또 한때 있었는데 사드 문제 이후 중국이 한국과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도 지금까지는 한국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해왔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원활하게 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시장 3위 5기업체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1980만 대로 20.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1530만 대로 점유율이 19.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군에선 애플에, 중저가 제품군에선 중국 업체에 밀릴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중국 업체들은 최근 중저가 단말뿐 아니라 프리미엄 단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1,400조 원이 넘는 빚을 보유한 가계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미국 연준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전체 부채 보유 가구 중 12%에 달하는 위험 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나 가계 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 가구는 한국이 하느니 가계 채무 상환 능력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가계 부실 위험 지수가 100을 넘는 가구입니다. 여기에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세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시사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대출 금리 상승세가 더 가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이 가계 빚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국내 대출 금리 상승세의 속도가 붙을 경우 한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가계 지출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나면 가계 부채 부실화가 속도를 내면서 실물 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상장사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단 두 건에 그쳤습니다. 올해 신고 두 건에 대한 포상금은 총 3,6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건수는 작년과 같고 금액은 31.7%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회계 부정 신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9일 회계 부정 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내부 신고자 보호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등 내부 신고자 보호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선보인 노트북 펜의 후속 제품인 2018년형 노트북 펜을 출시했습니다. S펜으로 노트북 화면에 글씨를 쓰는 게 가능할 뿐 아니라 이번 제품은 화면 부분을 360도 회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최상급 모델의 가격은 266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 개선을 위해 단순 밥목업부를 자동화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를 시행합니다. 기업 여신과 중개업소 조사 가격 적정성 점검, 중고차 시세 정보 수집 등에 활용됩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자사의 상품 기획자와 협의 없이 판매 파트너사가 직접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셀러마켓 카테고리를 오픈했습니다. 위메프는 셀러마켓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지원과 상품 검증 틀을 유지해 기존 소셜커머스의 강점을 이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자사의 소형 SUV인 코나 시승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4박 5일간 시승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이벤트는 내달 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각 차수별 200대의 코나가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은 한파가 일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여서 보온에는 계속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국외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 새벽에는 영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다시 찾아오니까요.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단 중북부지방은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5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높겠고요. 밤부터 중북부지방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지역으로도 건조특보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와 대구의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